수험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엘기 샌드위치의 빵은 드라이 토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나지 않게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컨도 너무 딱딱하면 칼로 자를 때 걸려서 잘리지가 않고 다 먹었을 때 씹히는 질감이 나쁘기 때문에 살짝만 구워서 앞뒤로 기름기 제거해 주시고요. 자, 토마토는 0.5cm로 자르고요. 자, 빵에 바르는 이 마요네즈는 2014년부터 지급 재료가 버터가 아닌 마요네즈로 변경되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바르실 때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개의 모양이 일정하게 삐져나오는 거 없이 예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LT 샌드위치는 먼저 양상추를 찬물에 담가 싱싱함을 유지해 줍니다. 빵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로 살짝 구워 드라이 토스트를 해줍니다. 토스트한 빵은 서로 세워서 수분이 날아가게 해놓습니다. 베이컨은 앞뒤로 살짝 구워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토마토는 0.5cm 두께로 잘라 소금을 살짝 뿌려 수분을 제거해 놓습니다. 찬물에 담가 놓았던 양상추는 면보를 이용해서 수분을 제거해 둡니다. 빵에 마요네즈를 바른 후 양상추, 베이컨을 얹습니다. 양면에 마요네즈를 바른 빵을 올려 놓으신 후 양상추, 토마토를 식빵 위에 얹어 놓습니다. 마지막에 한쪽 면만 마요네즈를 바른 빵을 얹어 샌드위치를 완성합니다. 샌드위치 가장자리를 제거한 후 4등분해서 완성 접시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돌프 샐러드는 주어지는 크기가 1cm이기 때문에 사과는 1cm 이렇게 정육면체로 썰어주시고요. 샐러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는 일부는 크게 썰어서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같이 섞어주시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따로 고명처럼 남겨두셨다가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모양이 훨씬 더 이쁘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의 양은 너무 많이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덩어리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사과에만 이렇게 묻어 있도록 이렇게 버무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미리 썰어 두시면 갈변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썰어서 바로 마요네즈에다가 버무려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월돌프 샐러드는 호두를 먼저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고 양상추는 찬물에 담가둡니다. 레몬을 체에 걸러 레몬즙을 준비해 둡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사방 1cm 크기의 정육면체로 썰어줍니다. 호두는 속껍질을 벗겨서 사방 1cm 크기로 썰어두고 일부는 0.5cm 크기로 썰어둡니다. 사과는 껍질을 제거한 후 사방 1cm 크기로 썰어 갈변하지 않도록 준비해 둡니다. 볼에 사과, 샐러리, 호두를 넣고 마요네즈와 백후추, 약간의 소금을 넣어 버무린 후 레몬즙도 한 잡음술 넣어줍니다. 제출 접시에 물기를 제거한 양상추를 깔고 버무린 샐러드를 전량 다 담아내신 후 호두를 위에 살짝 뿌려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드위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고기와 양파와 토마토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고, 고기는 1cm, 토마토와 양파는 0.5cm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빵에 눌리지 않고 빵에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워진 고기는 부서지지 않도록 잘 유의해야 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는 양상추, 양파, 토마토,
고기 패티를 넣어 조화롭게 만든 샌드위치로 먼저 양상추를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 찬물에 담궈 놓습니다. 양파는 0.5cm 두께로 햄버거 크기로 잘라두고 나머지 양파는 최대한 곱게 다져 놓습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한 뒤 곱게 다져 놓고 토마토도 0.5cm 두께 링 모양으로 잘라 씨를 빼고 수분을 제거합니다. 빵은 버터를 발라 구워서 사용합니다. 달궈진 팬에 슬라이스한 양파를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만 구워주고 다시 팬에 버터를 살짝 두르고 양파, 샐러리 순으로 볶아 놓습니다. 고기 패티는 다진 고기, 볶은 양파와 샐러리, 빵가루, 소금, 후추, 달걀물을 넣고 끈기가 나도록 잘 치대줍니다. 준비한 고기 반죽을 빵보다 1cm 크게 만들고 두께는 0.8cm 정도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팬에 버터와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 속까지 충분히 익힙니다. 물에 담궈놨던 양상추는 건져서 물기를 빼주고 양상추, 고기 반죽, 양파, 토마토 순으로 올려줍니다. 완성된 빵을 반으로 잘라 보기 좋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킨 커틀렛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 커틀렛은 모양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모양이 되면 되고 색깔은 황금갈색까지 튀겨 주셔야 됩니다. 너무 타거나 덜 익거나 연한 색이 나면은 속까지 익지 않기 때문에 황금갈색까지 튀겨 주시면 됩니다. 치킨 커틀렛은 닭다리에 살만 발라내어 장칼집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둡니다. 밑간이 된 닭살에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의 순으로 옷을 입혀놓습니다. 빵가루가 너무 마른 상태로 제공되었을 때는 물을 약간 넣어 기름에 넣었을 때 빨리 타지 않도록 준비해둡니다. 냄비에 기름을 넣고 170도 정도의 온도로 달구신 다음 준비해둔 닭다리를 넣고 황금갈색이 되도록 튀겨냅니다. 튀겨낸 닭다리살을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완성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조리 기능인의 양성이 절실할 때이므로 지금까지 배웠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드시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외식 산업의 유능한 조리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